이제 분주했던 목회 현장에서 또 숨가빴던 삶의 일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천연계 가운데서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석하게 해주셨사오니 그래서 쉼과 재충전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지구가 환하게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의 영광에 대한 더 깊고 감동적인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의 영광이 저희들의 가정들에서 또 일터들에서 설교단들에서 교회들과 기관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구 박사님과 또 뉴스타트 팀 동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또 확신이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뉴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그리스도께로 참된 회복으로 인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정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생기를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 또 하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생기를 받고 계신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오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아, 이 파워포인트 자료 좀 그 네가 옮긴 거 좀 오케이. 그 말고 이거 형벌과 선택의 자유. 오케이. 제가 그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 이 친구 같으면은 참 이
뉴 스타트 같이 하고 정말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제가 1988년에 KBS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을 딱 보고 그때 의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위마에 그래서 저 오라 1년 동안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도와줘서 이제 위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이 통일교인이었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참 아깝다. 정말 아깝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의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얼마나 이 자유가 없느냐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는 그래. 1년 동안 내가 죽자고 훈련시켜보자. 그러면은 아마 마음이 바뀌리라. 그래서 1년 동안 1년 후에 이 친구는 골수예요. 골수 통일교 분자야. 얼마나 골수냐면은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이가 문선명 씨의 그 자녀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그 가족과 연결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 그런 골수 분자였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내가 다 가르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왔어요. 저는 이제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게 계속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안 된대. 장인 종교를 바꿀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참 내어버려 뭐요? 두사. 그 마음 너무 아팠어. 그런데 이 친구는 떠나기가 뭐요? 싫은 거야. 그러나 가라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나 이건 전혀 주파수가 뭐요? 안 맞는 거예요. 통일교의 가르침과 뉴스타트의 가르침은 이건 뭐요? 이건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의학적으로는 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한국으로 와버리고 그동안 여기저기 몇 분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항상 그 친구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야 되는데 문선명 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딱 오늘 저 뒤에 이상한 친구가 하나 들어서길래 딱 보니 그 친구예요. 아시겠어요? 예. 일로 잠깐 나와. 근데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 제 마음이 아파. 아까운 놈. 항상 아까운 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와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직도 교회 열심이야? 통일교 열심이냐고 물어봤더니 장로교회로 통일교관도 돼. 그래.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99년에 드디어 우리가 94년에 헤어지고 6년 후에 만났으면 막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근데 99년이니까 지금
또 2009년이네요. 이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99년, 2009년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장로교회에서 안식일교회 올릴만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뉴스타트를 뭐예요?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잘 기도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분당에 사는데, 예, 제가 여기 분당 근처 우리 수지교회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수지교회 목사님이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무 기쁜 일이네요.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까무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벌과 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갚대. 이 죄를 갚대. 죄를 갚는 게 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하대 같은 뜻입니다. 죄를 갚대.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 성경은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punis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9장 9절에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아주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게 NIV에서는 pun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전부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요? Vis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10장 10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런데 킹 제임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In the time of their visitation, 그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그들은 뭐요? 멸망할 것이냐. 자, 여기서 죄를 갚대. 이것도 킹 제임스에서는 visit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제 그거 쭉 나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To visit. 그러니까 방문하다는 말은 to visit. To 뭐요? Oversee. Oversee라는 건 뭐요?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예. Muster. 북돋운다. 그 다음에 charge. 예. 야, 잘해라, 잘해라. Care for.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 히브리어의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1절 여기서 그 visit라는 꽃 같은 히브리 단어를 여기는 완전히 다르게 썼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visited.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라는 얘기. 이거는 킹 제임스고 NIV는 The Lord was 뭐예요? gracious.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이 바로 이 visited, 벌주다는 말로 다른 데서는 꼭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벌주다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는 주께서 하나를 뭐요? 돌아보심으로.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하나를 뭐요? 권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visi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론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인 그 뭐예요? 이적을 보여줬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아론을.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had visited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때요? 방문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 그리고 and that he had looked upon their affliction. 그들의 뭐예요? 고통을 이렇게 뭐예요? looked upon. 예. 고통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말을 듣고 then they bowed their head and worshipped. 그래서 경배했다. 언제 경배했어요? 자기들의 고통을 받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방문하셨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이 순간에는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품성을 알게 된 뭐요? 결과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죄를 갚되 I the Lord thy God I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그렇죠? 죄를 갚되가 킹 제임스에서는 visiting입니다. 그다음에 호세아서 9장 9절에도 he will punish가 아니고 he will visit입니다. 킹 제임스가 아닌 다른 영어 버전 전부 punish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만 아직도 visit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서적으로 방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뭐요? 온 것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뭐요? 방문입니다. 내가 방문한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이거는 헬라 말로 아니요 세상을 뭐요?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의 목적은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하여?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 그래서 방문의 성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아.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함이다? 구원을 위함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뭐예요? 괴수라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복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 사울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누구까지 죽였어? 스데반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지 않고 뭐예요? 결국 방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에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세상을 방문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수니라. 최악의 죄인을 방문하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제가 해설한 것은 사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주님이 방문하여 뭐요?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뜻이다. 이때 주님이 방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멸망하는 거죠. 방문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생명의 보호를 거부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멸망 뭐요? 이 사망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문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특징이 무슨 특징이에요? 죄인이 악인이 악을 죄를 자꾸 지으면은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징입니다. 어떤 신도 직접 방문하지를 뭐요?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죄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방문 오십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의 특징입니다. 죄인이 사망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품성의 거부는 결국은 생명의 거부고, 이 생명의 거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사망의 위기죠. 자, 라오디기아 문 닫혀 있는 라오디기아 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라오디기아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방문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 두드린다는 이 헬라어가 헬라가 이 히브리적인 개념. 제가 지금 그분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앤드루스의 그 원래 불란스 사람인데, 예? 아 두칸, 예. 두칸 박사의 책에 보면은 두칸 박사가 쓴 계시록 책이 있습니다. 두칸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 그 3장 20절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보통 영어 책을 보면은 대개 knock, 뭐 성경 knocking이라고 좀 똑똑, knocking인데 두칸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설명에 의하면은 knocking이 아니고 pounding이다. 이거 pounding with urgency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urgency는 뭐예요? 급한 마음으로 문을 쾅쾅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급하다 이게 급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다 라오디기아 교회다. 그 방문이 느정비 성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느정비 성령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고 계셨겠지만은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시 알자라는, 왜 이 품성을 알아야만 병이 나. 그렇죠? 지금 이 병자가 너무 많은데 모든 것으로 안 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품성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운동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건강 기별로서 병을 낫게 하는 뉴 스타트 운동은 품성 생명 운동이요. 생명 운동은 곧 품성 운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석훈아, 아, 오케이. 모든 교회는 사실 뉴 스타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가르쳐서 병이 낫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온 우리 닥터 김은 아직도 그 차원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야. 이 친구 오늘 만나 우리 수직 교회 목사님 잘 해보세요. 저 중대한 임무를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오셔서 땡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또 헷갈렸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품성이 빛입니다. 생명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그게 이 품성이 아닌가 싶어. 네. 그렇게 품성이 나타났다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일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지듯이. 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리고성을 치지 않잖아요. 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이렇게 아껴. 그렇죠? 그리고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소 아닙니까? 저는 그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 그 일곱 나팔을 해석하는 그것이 저는 이 예언의 시대적 순서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만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침 시간에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시록 6장 9절 10절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그럽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신원이 복수하여 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복수일 때는 그게 옳은 말이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를 복수하여 주십시오. 내 흘린 피를 뭐요? 복수해 줘. 하나님 복수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복수해 줬죠. 그렇게 해석이 돼 옳은 복수죠.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불행하게도 전혀 그리스도의 품성을 고려하지 뭐요? 않고 우리가 아는 복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 복수해 주지 그러고 말고. 너희들은 흰 옷 입고 뭐요? 푹 쉬는 동안에 내가 그 새끼들을 어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마. 이것이 계시록의 스토리라면 그 계시록은 아무도 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계시록이지 그 계시록은 그냥 앞으로 다가올 사건만 나열할 뿐입니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시록 1장 1장 1절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석은. 지금 현재 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 아멘. 끝. 사도 요한에게 준 누구의 계시? 예수의 계시. 됐어. 끝. 1장 1절 끝났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깊이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계시라는 거기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스 아닙니까? 그렇죠. 아포칼립스란 말은 제막하다 아닙니까? 동상을 조각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 더러우니까 투박하고.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는 뭘 치고 합니까? 막을 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다 되고 조각가가 볼 때 됐어. 이제는 제막식을 할 수 있어. 네. 사람이 모여서 제막식 한다. 와, 누구의 동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짠짜잔. 샥 줄을 당겨서 샥 커튼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 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품성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제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다른 책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야말로 이것은 그렇죠. 계시록은 신약 안에 뭐예요? 구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약 안에 무서웠던 이미지가 없어지고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품성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장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피비린내 나는 뭐요? 복수의 상황이 계시록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그 복수해달라는 순교자들의 뭐요? 요청을 받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뭐요? 할 때 죄인들이 결국은 뭐요? 손을 뿌리치고 멸망하더라. 하나님은 통곡하시더라. 이 얘기가 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계시록 속에 나 좀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계시록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고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로 계시록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썼습니다. 썼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문장이 투박하고 그래서 지금 수정해가지고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그 예언 자체는 제가 투자할 시간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두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예. 뭐 유황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연기가 나고 이게 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놈의 새끼들.
불못이 무슨 짓을 내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멸망하죠 악인들이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쳐다보는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불못이 되겠죠. 그래서 불못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자, 불못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불못을 현재 불못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뭐요? 아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 다음에 자 위기에 처한 아담을 방문하시다. 주께서 아담을 부르시듯 그에게 말씀한 네가 어디 있느냐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아담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결국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러고 내 팽개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문하시는 모습. 네. 왜? 양 가죽 옷 입혀주려고. 네. 위기에 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뭐예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다 봤어. 봤는데 하나님이 왜 죽였어 임마 그러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뭐 유도신문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상 유도신문 하실 리는 뭐요? 없고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정죄는 못하겠고 가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형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가인은 그것을 뭐요? 그 마음을 거부해버려요. 그 품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또 더 지어 생명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여 마침내 사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생명의 하나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신다. 왜? 당신의 그 방문이 영원한 뭐요? 이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절한 방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뭐예요? 빗소리. 예.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이 외치는 복수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예요? 빗소리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피를 흘려서 순교하면서 기도한 소리가 빗소리죠.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스테판이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 기도한 소리가 빗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스테반하고 꼭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형, 하나님 우리 형 큰일 났습니다. 호소하느라. 그래서 이 피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입을 벌렸다는 건 말했다는 뜻이죠. 거짓말로 너를 꼬셔서 유혹하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뭐예요?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장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학교 가정 공부 시간에 가장로는 자꾸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만 가르쳐. 그러니까 아장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가장로, 그래서 이제 가장로 반생하고 아장로 반생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로 반생들이 자꾸 아장로 쪽으로 안식일 학교 반을 옮기겠다 그래.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완전히 달라. 가장로는 네가 번 것 해요.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치고 그래야만 하나님 복 준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열심히 열을 내고 자기도 뭐요? 농사진 막 추럭으로 갖다 바치고 있었어. 그런데 아장로는 뭐예요? 양 한 마리 잡아놓고서는 자기보다 더 기뻐. 왜? 확신이 있으니까. 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로가 가만 보니까 이 아장로의 가르침이 교회에 퍼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장로를 동생을 데리고 둘에 나갔습니다. 왜? 설득하려고. 그래서 둘에 나가서 이 둘에 나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4장 3절인가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항해 소산으로 지나갔어요. 아니 저 그 밑에 나중에 그 죽이는 장면 죽이기 직전에. 예? 고한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고한이라. 고한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가인이 아벨에게 뭐요? 고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고한이라가 무슨 소리를 했냐 하고 찾아보니까 논쟁했다는 말입니다. 논쟁했대. 히브리 말로 논쟁입니다. 그래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돼야 돼. 논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하는 가장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뭐요? 아장로를 죽인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스테반을 죽인 것과 똑같은 맥락. 성경의 역사지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므로 가장로가 가르치는 교리는 누가 가르친 거요? 사단이 가르친 거. 그 사단은 땅이 가르친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너를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네가 그 아우의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진리를 핍박했다. 그래서 죽였다. 죽였은즉 그러니까 가장로는 지금 아우가 가르치는 생명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한 그 자체가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망을 어떻게 아우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았은즉 네가 땅으로부터 우리 개역성경은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수정했습니다. 진짜는 땅으로부터입니다. From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뭡니까?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단이 준 뭐요? 저주를 네가 받았은 적.
우리는 자꾸 우리 나쁜 습성대로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아우를 죽였은즉 내가 너를 저주하여 이렇게 읽어버린다 이거죠. 저주는 생명을 떠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뭐요? 그 결과가 저주죠. 그래서 저주를 주린이가 아니고 뭡니까? 받으린입니다. 아시겠어요? 받으린. 누가 주는 것을? 사단이 너를 거짓말해서 유혹해서 준 것을 네가 받으리니. 그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받은 결과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사단이 준 뭐예요? 저주의 결과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은 무엇을 오해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주파수하고 지금 하나님 주파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면서 그의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뭐요? 내 재벌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벌 주는 주체가 가인에게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나를 쫓아내서 내가 주체 낯을 주에나. 그 나는 주님을 떠나기 싫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말이야 사람 동생 하나 죽였다고 말이야 쫓아내고 이런 가중한 벌을 준 결과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난 자가 다 나를 뭐요?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소? 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말 맞다라고 합니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이 새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다. 가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한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죄 벌은 위지트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아시겠어요? 저기는 제가 발음을 못 하겠는데 히브리말 성경사전 번호 5771번입니다. 제가 지금 하도 연구를 다 알고 배우고 이건 뭐냐면 이거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자초한 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종가하고 있어. 이 벌 이건 비지트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비지트하신 아니에요. 그 단어 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 자기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해하였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뭐요? 의가 없으셨다. 당신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가인이 예, 예, 가인이 너무나 불쌍하셨다. 아, 너무나 불쌍했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다음과 같이 뭐요? 가인에게 부르짖으셨다. 뭐라고 부르짖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품성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뭐예요?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벌 주는 게 뭐요? 아니다. 네가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 얘기 이르실 때 뭐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게? Not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so. 그렇지 않아.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요? 7배나 뭐요? 벌을 7배. 여기는 비지트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벌이라고 해석된 말의 종류가 너무 많아.
여긴 보면은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가인이나 가인을 죽이는 놈이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뭐예요? 똑같은 오해죠. 왜? 누구든 놈은 벌 받아야 돼. 죽을 내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그런 사람은 7배나 더 뭐예요? 저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그러니까 7배나 더 뭐요? 받으리라지 뭐가 아니다? 주리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받으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리라고 읽어 그냥. 왜? 뭐 때문에? 우리 품성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은 예민하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읽어 지나가 버려. 7배나 벌을 주리라 그런 새끼들은.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죄인들끼리 서로 정죄하지 뭐요? 말라. 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예.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죽일 권리가 뭐요? 없다. 그렇지 않다. 가인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 가인의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뭐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내 아들 가인아, 네가 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찌 너에게 형벌을 주겠느냐? 큰일 났구나. 그렇지 뭐요? 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방문의 목적, 품성을 다시 죄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보여주는 품성을 보게 되면 그 품성을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한 죄인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재밌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 티네이저가 딱 엄마 아빠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는 모습 참 좋습니다. 네. 자, 이건 누가복음 1장 68절에 Blessed b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뭐요? Visit, 돌아보사 속량하지 마. 방문하여 속량하신다. 예, 이게 방문의 본질적인 뜻인데 왜 우리는 벌하신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방문하시는 이 이유가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여 방문하여. 예, 참 이런 방문. 그래서 저는 야, 나는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그 초림 시에 세상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모르고 멸망에 처해 있을 때 방문하셨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 그래서 이 방문에
세 다른 번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냥 방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punishment라고 되어 있고 꼭 같은 성경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8절 그들은 헛되고 그들의 뭐예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방문할 때가 되면은 그들은 뭐예요? 멸망하리라. 그러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punishment라고 번역한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러 방문. 그러니까 punishment로 번역해야지. 방문이라고 번역하면은 앞뒤가 뭐예요?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도주의적인 짧은 생각이라. 그 다음에 NIV에서는 이 visitation을 judgment,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방문은 형벌이 아니었다. 방문의 구원을 거부하면 형벌을 어떻게 해요? 자초한다. 그래서 이 visit가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다. afflict, 고통입니다. 방문은 위기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닙니까? 예, 죄인을, 의인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예. 죄를 지어 위기에 처한 악인을 친히 방문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품성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그런 품성으로만 죄인의 구원이 있다. 아멘. 그렇죠. 예. 죄인을 벌주시는 품성은 생명이 아니므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이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품성. 네. 자, 품성을 오해한 결과 죄를 범한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 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엄마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한 것을 믿지 않고 감행해 뭐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감행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품성을 오해해. 그 결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친다. 엄마는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이를 뭐요? 방문합니다. 네, 구출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벌, 여기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아이다. 이것은 방문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벌은 방문이고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 벌이야. 가인이 받는 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죄는 누가 짓게 했어요? 사단이.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벌이라면 벌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말하는 벌은 5,771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이본, 오본 그렇게 발음하는 모양이죠. 화장품 이름인데 에이본 화장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punishment, 죄, 죄책감. Guilt or punishment of iniquity.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 혹은 뭐요? 죄에 대한 guilt, 죄책감. 이것이 당신의 방문이 너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뭐요? 아니고 나에게 당신이 주시는 guilt, 그 punishment가 너무 크다.
완전히 단어가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는 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뭐요?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무엇을 냄새 맡습니까, 여러분? 강제하시지 못하시는 분의 안타까움을 냄새 맡아야 됩니다. 듣기를 원하노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들어 이 새끼들아가 아니고 듣기를 뭐요?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품성을 오해하면은 그것은 다른 신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가장노하고 아장노하고 다 같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가장노의 여호와는 뭐요? 다른 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요?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안 듣고 그 사망 속에서 계속. 그래서 11절 내 백성이 뭐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뭐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반복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여 어미암 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몇 번이나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모여 원치 아니하였다. 구약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어떻게요?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아까 했죠. 우리 연극했잖아.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뭐요?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벌 아닙니까? 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자 이거 말입니다.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죄 많은 그 당시는 잔이 어떻게 해요? 잔이 넘쳤습니다.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 네.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버렸어. 거부당하신 겁니다. 거부당. 와이프인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거부를 당하여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두실 때 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자, 그래서 그럼 노아 홍수도 보호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거두었다면. 자, 여러분.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무슨 덩어리가 있었습니까? 물덩어리가 있었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궁창이 있어도 궁창이 없어. 공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물덩어리를 어떻게 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 갈랐어. 그리고 그 물 사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여호와는 물을 가르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도해서 나가실 때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나는 물을 가르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네. 왜요? 왜 그게 트레이드마크예요? 창조주. 그래서 물을 다 갈랐는데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믿어주지를 뭐요?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물을 가르긴 뭐 물을 갈라. 여러분, 안 믿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 물을 계속 갈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얘들이 거절하겠구나.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는 놈들까지 죽일 수 없으니까 방주를 뭐요?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거절되게 됐어. 그러면 물이 합쳐야 되잖아. 그 물을 가르는데 뭐가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게 아니라 어디서도 올라왔어요. 아랫물도 터져서 올라왔대. 하나님이 그걸 그 손을 거두실 때 통곡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죽으려 하냐?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네. 네. 우리는 그런 나쁜 안 믿은 새끼들은 당연히 죽여야지. 그거는 사단의 품성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자꾸 발전해 나가면 지옥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이 합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나의 나를 따라라. 나는 이런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야, 물을 가르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이런 신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죠.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르셔서 땅을 창조하신 분. 할렐루야. 바로가 탁 도착했습니다. 이 뭐야? 바로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공부하죠. 뭐 물을 가르고 창조했대. 그런 걸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눈앞에 현실이 나타났어.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은 강력하게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야. 내가 너를 만든 신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나는 물을 가르고 땅을 창조하고 너도 창조한 그 신이야. 너는 왜 네가 신이라고 믿고 있니? 너 사람 아니야. 너 알잖아. 바로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품으로 돌아와. 말에서 내려. 이제 뭐예요? 나를 향하여 경배해. 사단은 한쪽 귀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뭐요? 자연 기상 이변에 불과해. 주교가 따라가서 무슨 물을 가르고 창조하는 신이 있어? 네가 신이야, 네가. 너는 태양의 아들이야. 바로 가서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는 뭘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 계속 호소했습니다. 바로는 드디어 따라가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가르시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가 거절해. 거두셔야지. 바로가 물 속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통곡하셨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바로야. 왜 이렇게 죽으려 하느냐? 나는 네가 살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십재앙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바이오테올로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바이올로지, 이 생물학, 이 물리학 이걸 잘 모르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 재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그리고 소들이 막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상이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은 다람쥐 유전자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멸종이야. 멸종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폭발이야. 이게 조절이 안 돼. 이게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파리장이라는 것이 하느니 이놈의 새끼들도 파리 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동안 참 보호하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바로야, 내가 하나님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바로는 계속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파리로부터 손을 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 떼가 막 하나님이 우리 애굽의 파리의 숫자도 어떻게 해요? 잘 조절해서 생태계 균형을 맞추고 계셨구나. 그런 분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이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재앙이네요. 재앙을 내렸다는 말은 은혜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하나님을 알게. 개구리. 소가 막 병들어 다 쓰러져. 왜요? 하나님이 소들의 T임파구를 조절하지 않았으면 다 병들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상도, 우박도, 메뚜기 떼도 다 애굽의 농산물을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시면은 메뚜기 떼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재앙 너무 새끼들 이제 당해봐라. 피부병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이런 품성은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해를 일곱 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해도 계시록에서 7장에서는 뭐가 나요? 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결국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이었다. 물론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멸망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오해를 받았을 때는 이상구 박사는 악인의 멸망이 없다고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일 없어. 심판이 없다고 말한. 아니야. 아름다운 심판이지. 험악한 심판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심판이 그렇게 험악한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부정한다. 그래서 저는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검증.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저를 복권시킬 때도 복권검증위원회 가서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 검증 받다가 서중환 합회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왜냐면 검증위원 중에 한 분이 합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묘하게 참 기이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빛이 이제 환하게 하는 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품성의 빛, 셋째 천사의 기별. 이 품성만 나타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것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해결돼 버리죠. 이런 품성인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한다. 확실해지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회복된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듯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보고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